다음 에피소드는 에딩 페이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실제 페이지를 추가하는 웹 페이지죠. 웹 페이지를 추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피닉스가 라우트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디폴트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빌드 왼쪽에 있는 이 헬로 웹 빌드 엘릭스 LS 에셋 컨피그 등등등이 있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한 번씩 열어놓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에셋이 이전에서 못 보던 거죠. CSS와 JS 노드 그리고 웹팩 관련되는 것들이 여기 에셋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 밑에 이제 이 부분이죠. 라이브러리 부분 또 보시면은 여기 구성 요소가 이렇게 헬로라는 것이 하나 있고 헬로 웹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헬로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헬로 웹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EX 파일 역시도 헬로 EX 파일이 만들어지고 헬로 웹 EX 파일이 만들어지고 두 개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한 줄 한 줄 나중에 다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쉬운 것부터 살펴보죠. 그래서 먼저 이 헬로 파일을 열어보시면 어플리케이션하고 리포가 있어요. 이 리포 얘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액터 데이터베이스 관련되어 있는 리파지토리, 리파지토리의 약자예요. 리파지토리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우리 이제 스타트해서 칠드런하고 슈퍼바이저 이전에 앞면에 있는 그러한 문장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 헬로 웹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엔드포인트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헬로 웹을 열어보시면 조금 뭐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헬로 웹 부분 그러니까 헬로 EX 위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헬로 EX 위에 부분까지가 얘가 여기 위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라우터까지죠.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웹 관련 모듈입니다. 웹 관련 모듈이고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채널, 컨트롤러, 템플릿, 뷰 있고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얘기 나오고 라우터가 나오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얘네들 사이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MVC 프레임워크를 이전에 그러니까 뭐 자바나 이런 언어로서 앵귤러나 뷰나 뭐 리액트나 이런 웹 프론트 엔드라든가 이런 걸 보셨으면은 모델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개념을 아실 텐데 그 모델 뷰 컨트롤러 중에서 얘는 이제 컨트롤러 역할이고 템플릿과 뷰 두 개가 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프레임워크와 좀 다른 점이 뷰를 둘로 나눠놨어요. 뷰를 뷰란 이름 그대로 하나 쓰고 하나는 템플릿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뷰만 따로 빼놓은 이유가 뷰는 나중에 좀 또 따로 들어오겠습니다만 주로 펑션들이 여기 정의되어 있어요. 뷰에는 지금은 뭐 아무런 뭐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로직 뷰 내에서도 펑션 관련되는 것은 여기 뷰라고 하는 폴더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TML 관련되는 거 있잖아요. HTML 다큐멘트는 요 템플릿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과 뷰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페이지 돌아보시면은 인덱스 HTML EEX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레이아웃도 하나 있어요. 레이아웃 부분이 있는데 요 레이아웃과 페이지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보죠. 컨트롤러에 돌아보시면은 이제 페이지 컨트롤러 지금 하나 달랑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페이지 컨트롤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제 처음에 우리 접속했을 때 나타난 화면이 요 페이지 컨트롤러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럼 얘를 어디서 불러들였느냐 하니까 라우트에서 불러들였습니다. 라우트 보시면은 뭐 되게 복잡한 게 많아요. 파이프라인도 있고 플럭도 있고 한데 요 플럭이 무엇인지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밑에 이 부분만 보시죠.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도 다 생략하고 이게 뭔지 일단 차치하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러한 주소 창에서 이것의 주소 창 입력된 것이 이 경우 그러니까 루트죠. 루트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페이지 컨트롤러를 호출하고 이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를 호출하라는 겁니다. 모듈이고 펑션입니다.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라는 펑션을 호출하라는 거죠. 페이지 컨트롤러가 있고 그리고 인덱스라는 펑션이 여기 있죠. 얘를 호출합니다. 얘를 호출하면 얘는
처음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덱서에서 렌더해서 컨을 받아서 컨을 렌더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컨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플러큰이에요. 플러큰 이렇게 되어있죠. 앞에 퍼센트가 빠지면 안되겠네요. 지금 수업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엘릭스 인액션 수업을 다 마치고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그때 설명했던 내용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플러큰 컨을 받아서 이제 컨을 랜드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 호출할 때, 요거 호출할 때 요 녀석과 인덱스 HTML을 어디서 찾아오느냐는 건데 인덱스 HTML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will find index.html 어디서 찾느냐니까 지금 이게 페이지 컨트롤러잖아요. 페이지 컨트롤러니까 템플릿의 템플릿 디렉토리죠. 디렉토리의 페이지라고 하는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앞에 헬로 웹 있고 헬로 웹 있고 거기에 템플릿의 페이지라고 하는 디렉토리 여기에 안에 있는 인덱스 HTML을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 이게 이름이 중요합니다. 페이지 컨트롤러에 컨트롤러 앞에 붙어 있는 이름 있잖아요. 페이지. 여기 파일 이름을 보시면 페이지 컨트롤러 되어 있죠. 엘릭스가 다른 언어와 다른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요 디렉토리 이름이나 파일 이름이 그 자체가 베리어블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파일이나 디렉토리 이름을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어요. 약속. 그 규정된 약속을 지켜야 돼요. 왜냐니까 지금 이거 페이지 컨트롤러의 이름이 자체가 페이지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엘릭스는 이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앞에 페이지 부분만 딱 떼서 아하 나중에 렌더할 때 인덱스 HTML을 불러올 때는 여기 템플릿 디렉토리에 페이지 디렉토리에 여기 있는 인덱스 HTML EX를 불러와야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페이지 컨트롤러 여기 있는 제목 이름만 가지고도 엘릭스가 해석하는 것이 나중에 템플릿에 가서 그런 다음에 페이지를 찾고 페이지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인덱스를 찾는데 확장자가 EEX로 끝나는 걸 찾아오겠다 이 말을 이 명령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 이름 자체가 모듈이나 디렉토리의 이름 자체가 variable로서 역할한다는 겁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특징이 없죠. 그죠? 그래서 EEX라고 하는 거는 Extended Elix, Embedded Elix 이런 의미인데 그 Embedded Elix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일단 파일 확장자 명이 보면은 HTML EEX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파일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HTML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이게 EEX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HTML 같은데 조금 또 HTML과 다른 부분도 있는 것이 일단 HTML 같은 경우는 앞에 HTML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HTML로 시작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Embedded HTM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HTML 문법 사이에 못 보던 것들이 이런 문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HTML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EX 파일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페이지를 이거 인덱스 HTML 얘 있잖아요. 얘가 이런 걸 불러와야 되겠죠. 네임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이 베리어블을 표시하는 것은 퍼센트에다가 대괄호에다가 베리어블 이름을 넣어요. 그럼 이 베리어블을 어디서 찾아오느냐는 거죠. 찾아오는 건 역시도 또 이름이 중요합니다. 어디 찾아오느냐니까 뷰 디렉토리의 페이지 뷰라는 데서 찾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자체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니까 여기는 여기 안 먹히니까 여기다가 적어야겠군요. 그래서 나중에 뷰를 찾아올 때 뷰 역시도 템플릿도 이렇게 찾았죠. 템플릿을 이렇게 찾아오고 그리고 템플릿에서 사용할 베리어블들 여기다 적을까요? will find variables and functions necessary to render 이 템플릿
그죠? 요 템플릿 위에 있는 이 템플릿입니다. 요 템플릿, 요 템플릿을 요 템플릿을 어디서 찾아오느냐니까 at view에다가 그리고 view 디렉토리죠. view 디렉토리에 지금 페이지잖아요. 페이지 컨트롤러니까 페이지. 그죠? 아니죠. view. 페이지의 view.ex 가져라는 그죠? 그러니까 요 제목 하나만 가지고 페이지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 모듈 이름 하나만 가지고 엘릭스 엔진은 요걸 해야 돼요. 요거. 그죠? 템플릿을 어디서 찾아올지, 어떤 템플릿을 가져올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 템플릿에서 사용되고 있는 variable과 function들을 어디서 가져올지, 여기서 가져오죠. 그리고 패스 경로들을 다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다른 언어에서는 다른 프레임워크, 앵귤러나 뷰나 리액트나 이런 다른 프레임워크에 없는 피닉스의 특징인데, 저도 처음에 상당히 이게 좀 처음 접했을 때는 왜 이렇게 했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이 디렉토리나 이 파일 이름들 자체를 베리어블로 변수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똑똑한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 실제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예제로서 한번 헬로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페이지냐니까 우리가 웹 주소창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localhost 4000번 해서 뒤에 헬로를 붙였을 때 여기에 뭐 헬로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죠. No root found to get hello. hello라고 하는 루트를 못 찾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서? 헬로 웹 루트에서, 라우트에서. 헬로 웹 라우터는 밑에 있는 요 녀석입니다. 여기에 지금 헬로 웹이라는 게 없죠. 헬로라는 게 없죠. 페이지가. 그죠?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에러가 뜬 거죠. 그럼 찾을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시면은 요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라우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걸 넣고 라우트가 어디 있나요? 라우트에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hello라는 주소창에 이런 주소창에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은 hello 컨트롤러를 찾아와서 거기에 있는 인덱스 펑션을 호출해라 이렇게 구성한 거죠. 둘 다 인덱스 펑션이긴 합니다만은 위에는 페이지 컨트롤러 모듈에 있는 인덱스고 밑에는 hello 컨트롤러에 있는 인덱스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요? hello 컨트롤러를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페이지 컨트롤러 밑에 hello 컨트롤러 ex를 만들어주죠. 자, 만들어줬습니다. 자, hello 컨트롤러는 이 hello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엘릭스가 피닉스죠. 정확히 말하면 피닉스가 어떻게 쓰나요? 템플릿을 찾아라. 템플릿 of this 컨트롤러죠. this 컨트롤러 얼러 is at 어디 있나요? 템플릿 페이지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 페이지라고 하는 거 밑에 이름은 인덱스를 볼로라 했으니까 index.html.ex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요 이름. 요걸 밑에다 적을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템플릿 여기 템플릿 폴더에 지금 레이아웃하고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뭘 만들어줘야니까 hello라는 걸 있잖아요. 아니죠. 페이지가 아니라 hello입니다. 왜냐니까 지금 hello 컨트롤러잖아요. 그죠? 컨트롤러 이름이에요. hello. 그렇죠? 그럼 템플릿에다가 hello라는 폴더 디렉토리를 만들고 hello 만들죠. 그 속에 index.html.ex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걸 붙여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템플릿 ex인데 지금 뭐 깨져 있네요. index.html.ex 파일이 제가 컨트롤러를 가지고 붙였군요. 엉뚱하게 잘못 붙였습니다. 자, ex 파일 내용은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게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이고. 자, 그런 다음에 이 템플릿을 이 템플릿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뭐
variable을 가져온 것도 없고 functional을 호출하는 것도 없어요. 여기 embedded Elix입니다. 그러니까 HTML이 아니라 얘는 embedded Elix예요. embedded Elix라고 하는 파일 형식이에요. 포맷. 다르죠. 기존에 있던 HTML 여기에 샵이 또 안 먹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variable 변수도 불러와서 쓰고 function도 불러와서 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제목 사이 이미 제목에 hello 컨트롤러에 view도 어디서 가져오라는 것이 이 hello로 지정돼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data and function to render this template. 이 템플릿을 렌더링 하기 위해서 필요한 펑션들은 아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at view 즉에다가 이름이 hello죠? 그러니까 hello에다가 view.ex 이 파일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죠? 거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여기 있는 hello 컨트롤러에 hello라는 글자만으로도 요 두 개의 약속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뷰에다가 이 뷰죠. 또 파일을 만듭니다. 뭐라고 만드냐 하니까 hello의 뷰의 ex를 만드는 거죠. 그럼 hello 뷰 ex에 우리가 지금 넣는 펑션이라든가 데이터가 나중에 이 hello html ex 이 페이지를 렌더링 하는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이 여기 있는 요 뷰입니다. 근데 지금 뷰는 별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지금 템플릿이 불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나 펑션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글자만 딱 있죠. 그러니까 뷰 내용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헬로 뷰. 근데 단지 유저 헬로 웹의 뷰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도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볼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었으면 이제 다시 똑같은 주소입니다. 주소에 들어와서 릴로드 해볼까요? 보시다시피 피닉스 프레임워크에서 hello web from phoenix 됐죠. 상당히 또 이거 이 시스템 VS 코드 환경 코딩 환경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새로 이 서버를 멈추고 새로 스타팅 할 거다 할 필요 없이 라이브 릴로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면 수정한 결과가 바로 웹 페이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그 페이지가 화면에 뿌려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다른 페이지도 또 넣을 수 있겠죠. 밑에 예제의 페이지,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another new page라고 해서 이번에는 hello messe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메신저인데 이번에는 주소가 이렇게 세미콜론이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그대로 새로운 루트로서 여기 있는 교재를 참조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